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소식. 2024년 고창군 소식지 8호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창 명사십리 인근의 국내 중견기업 네 곳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리고당 등 건강기능성 식품원료를 만드는 SB푸드가 최근 고수면 고추종합유통센터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며 본격적인 사업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추억이 담긴 고창군 옛도심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공간인 조양관이 복합문화공간의 카페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고창군 꽃농가에서 정성껏 키운 여름꽃이 거리 곳곳을 화사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식재된 꽃은 모두 5만 5천 본으로 고창군 화훼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꽃입니다. 고창 풍천장어가 한국 관광을 이끌 대한민국 대표 음식 33선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풍천장어는 고창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로 유달리 담백하고 구수합니다. 실직소득 올리고 활력 고창을 이룹니다. 고창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역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추 출하 시기에 맞춰 고추 재배 농가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위한 건고추 장터가 고창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운영됩니다. 고창군 벼재배농가와 농협농업방재단이 벼병해충 종합방재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합방재약제를 지원하고 방재드론 24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50대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질병 발생 위험을 절반 이상으로 낮출 수 있고 걸리더라도 통증 및 주요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고창군 보건소의 최신 디지털 방사선 골밀도 검사기가 도입돼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준공식이 8월 중 예정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매운맛, 자연을 담은 해풍고추, 제28회 고창 해풍고추 축제 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8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소식. 지금까지 2024년 고창군 8호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